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종우 서귀포시장 모셨습니다. 취임 후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제주도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 취임 후 벌써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정건강도시 행복서귀포시를 시정 목표로 성산에서부터 대정에 이르기까지 지역, 세대, 진영 가리지 않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뭐 금방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8월 취임했으니 이제 1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기 중에 이것만큼은 참 잘했다, 이것만큼은 인상에 남았다라는 업적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1년 3개월의 업적을 내세우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그런대로 나름대로 저는 아까 인사 말씀에도 드렸듯이 어떤 시민 소통을 위해서 최대한의 이제 낮은 자세로 임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좀 소탈하다. 그래도 굉장히 좀 친근감을 가진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기쁘고 저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부터 느꼈습니다만 우리 서귀포시, 우리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그 건강 지표를 보면 예상외로 낮습니다. 음주율도 높고 흡연율도 높고 비만율도 또 높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걷기 실추율은 또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백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백제 시대에는 건강했을 때는 행운이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는 불행이고 재앙이라고 여기서 저는 이런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어떤 건강 붐 조성은 되었다. 그래서 내년도도 다시 이런 걸 하면서 좀 구체적인 실천 프로젝트를 하면 효과적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서귀포시는 아직도 이런 서비스업이라든지 관광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이 정신적 지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고품질 감귤 생산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 분야에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다행스럽게 또 금년 감귤값도 좋고 해서 그나마 좀 보람이라고 여깁니다. 금방 얘기하시니까 이제 머신 광장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수범 사례로 꼽히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우수 사례로 제가 정부에서 이제 상도 받고 또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오히려 지금은 다른데 제2, 제3의 어신광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황토 어신광장을 걷는 것도 아주 좋지만 오히려 제주의 그 천연 해수욕장을 걷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해수욕장을 자주 걸으시라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대로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내세울 것보다는 아쉬운 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각 마을을 방문하고 단체들을 방문하다 보면 그 어제 오늘에 생긴 민원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온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게. 우선 행정시 권한밖에 일이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민원들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행정시의 한계와 여러 가지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 또 작게는 저희들 그 서귀포시의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한참 인원되는 시점에 우리는 공공기관이 온 게 아니라 그나마 있던 제2동포청이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후속작업은 알다시피 정부에서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 해가지고 지금 잡았던 것까지 놓쳐서 아쉬운 점들이라든지 뭐 이외에 솔직히 아쉬운 점이 더 많습니다. 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했다는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뭐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여러 논란도 있지만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이 시장께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있는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뭐 잘 알다시피 지난 5일 그 행계위에서 도민 참여 수익이 토론 결과 적합 행정계층으로 기초자치단체, 적합 행정구역으로
3개 권역,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귀포시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걸 전제하여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정말 그 이전보다는 중앙의 각종 권한들도 가지고 오면서 제주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보면 역대 조지사 선거에서 보면 여러 후보들이 당선된 분이나 당선되지 않은 분들이 이 특별자치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기초단체들을 도입하기라든지 이런 공약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알다시피 이런 광역사무라든지 기초사무가 도지사에게 다 권한이 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 이임받는 사무도 다 도지사에게 하다 보니까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오고 네. 또 행정시에서는 자체 이런 일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던 일들이 그게 안 돼서 다시 도로 갔다가 네. 다시 내려오는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나 보고 네. 정말 저는 지금은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히 알다시피 강원도가 금년 6월부터 18개 시군이 존치한 때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있고 네. 또 내년도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14개 자치단체가 존치한 대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마침 우리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도 그 알다시피 상임위는 통과가 됐지만 법사에서 보류된 네. 상태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 그 행안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했을 경우에 제주민들이 총의가 모아지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저는 정말 이번에는 이 지금에 나온 안도 저 개인적으로는 최저간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렇지만 이 도출된 안을 우리가 존중하고 주민,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서 정말 행정체제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말씀에 일단 공감은 좀 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 제주도에서가 그동안 뭐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하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할 때 어떤 문제를 지적했냐면 행정시의 한계, 특히 그 행정시의 그 공직 시스템이 굉장히 좀 느슨하다. 그래서 좀 책임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거든요. 실제 뭐 1년 3개월 동안 서귀포시를 직접 한번 운영해 본 그 입장에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걸 일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우리 4개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또 4개 단체만의 경쟁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경쟁을 하면서 좀 역동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양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도에 순종하는 형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부 그런 시각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와서 이렇게 경험해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52건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229억 원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중앙단위 평가에서 13개 분야에서 우리 서귀포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됐습니다. 또 한 이틀 전인가도 보육정책 분야에서 전국에서 우리 서귀포시가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상이 여러 개 주는 게 아니라 딱 세 군데 자치단체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무슨 막 그렇게 느슨하게 했다고까지는 안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좀 덜 역동적이고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평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는 그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그 뭐 도민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 행정시 단위의 의견이 너무 약했다. 좀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의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또 서귀포시 공직자들의 의견은 이렇다.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정에 알리고 좀 관찰하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했지 않냐 이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지적에 적절히 공감하면서 이 자리에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행정시의 의견을 내도록 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계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한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우리 서귀포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 차원에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강조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그렇게는 못했지만 저는 알다시피 각종 4년 전의 여론조사들,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예상외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게 한 60% 범위 내에서 일반 도민이나 공직자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있는데 예상외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분들 중에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면 예전처럼 법인격은 같대 기초이해만 구성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우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수차례 교육을 했고 또 일반 시민단체들도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하고나 단체에서 얘기할 때는 크게 얘기하는 게 세 꼭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 하나는 제가 강조하는 건강, 또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금. 이 세 가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서 서귀포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그 질문을 드리면 아까 뭐 시장님께서 뭐 자신이 생각하는 최저가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행정구역과 관련한 저 행정구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물론 그 이번에 그 수기토론 결과 행정구역은 세계 체제 즉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현행 체제를 그 현행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려면 다시 행정 재산도 다시 재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좀 앞으로 좀 해야 될 그 과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선 그 행정 구역 그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는 저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 네 개 안보다는 지금 세 개 안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 행정체제 개편이 됐을 때는 행정재산 분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무라든지 재정배분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사무는 물론 이제 법에 이거는 광역사무 이거는 기초 사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간 16년간 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서 기초사무지만 광역사무로 하는 게 좋은 거는 광역으로 또 광역사무지만 이건 기초사무로 시대 변했다 가는 게 낫다는 기초사무로서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끝난 후에 이런 사무개편 용역이 이루어질 때 저는 행정시 입장을 잘 대변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의 현안 중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취임 후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어떤 성과가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뭐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또 일자리라든지 인구도 제주시에 집중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고 있어서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에게 획일적인 균형보다는 서귀포시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귀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불균형이 있어서 좀 열세에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뭐 지사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 구탐나대 부지가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 바뀌면서 우주산업 산업이라든지 그와 연관된 것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영어교육도 있어도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했으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들어서면서 이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위에 우리 서귀포가 이제 동계훈련지로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동계훈련 유치 내지는 대회 정도로 끝나고 있지만 저는 이것들을 더 키우면 스포츠 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최근 또 추세가 이런 웰니스 관광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뭐 치유의 숲이라든지 자연휴양림 이런 뭐 그 붉은 오름 등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리면 저는 서귀포도 이런 제주시에서 이런 균형적인 것보다는 서귀포의 장점을 살리면 균형 발전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서귀포의 장점을 저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 뭐 선거 때마다 이렇게 좀 보면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이런 공약으로 좀 단골 메뉴가 뭐 대학 유치, 뭐 최근에는 뭐 약학 대학을 뭐 서귀포로 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좀 시장님께서 좀 생각하는 좀 균형 발전을 통해서 꼭 이것만큼은 이런 시설만큼은 한번 좀 서귀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혹시 시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도 정말 대학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로 사라져간다고 지방 소멸과 더불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 말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또 역발상으로 하면 오히려 제주는 특히 우리 서귀포시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간에 그 약학대학 유치라든지 했지만 그와 달리 아직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영어교육도시의 대학이라든지 또 기타 서귀포 지역의 이런 특수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저희들이 경쟁력 있게 조금만 지혜를 모아가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노력도 짧은 기간이지만 좀 이렇게 밑단은 좀 놓고 나가고 싶은 욕심이고 또 하나 이미 우리 서귀포시는 2001년도부터 이제 노인 인구가 20%에 접어들면서 계속 노인 인구가 불어나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그 제주의료원 이런 공공시설 비롯한 이런 공공요양병원이 많이 있는데 서귀포시는 단 한 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금 공공요양병원 하나는 꼭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가 이제 대화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독지가가 개인 요양병원도 그런 종교단체를 통해서 만들어서 서귀포 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 이런 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하여튼 임기 중에 서귀포시의 공공요양병원 좀 첫사비라도 뜨고 나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뭐 본동에는 지금 요양병원이 전혀 없나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그 민관 협력 병원도 개원 언제 좀 이게 좀 생각보다 늦어졌는데 정말 취지는 좋지만 그 당시에 정말 이게 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말 365일 병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입장보다 또 그 운영의 입장에서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게 모자랐고 또 일부 시설 개보 수험에서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은 늦어도 내년 초는 개원이 될 걸로 보지만 저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금년 말 개원을 목표로 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게?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 마무리된 내년 예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최근 끝난 도의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께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교부세가 대폭 감소되어서 지방처 예수금으로 이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실정인데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외형상으로는 1조 2천억이 좀 넘으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4% 증가는 했습니다. 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증가가 아니라 이런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2026년 전국 최전 대비 종합체육관 건립 200억 등 이런 국비가 늘어나면서 불어난 부분이고 실지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약 500억 이상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사업 중에서도 그래도 저희들은 이런 사회복지 분야의 경로당 신축 설계가 완료된 신축이라든지 육아지원금 30억 등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또 많이 배정을 했고 또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1차 산업 분야에 방풍수 정비 17억, 토양비 피복 지원 15억 등 이런 1차 산업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었고 또 전년도보다 총액으로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도로 포장 및 보수에 32억, 가로등 시설 유지라든지 관리에 13억, 이런 도로 미불용지 요상 등 그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도 좀 나름대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어쨌든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뭐 예산이 감액도 되고 일부 증액도 돼서 좀 뭐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행정이 예산 편성권이 있듯이 또 도의회가 예산 심의권이 있는 각자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 뭐 나름대로 적절한 합의점을 봤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내년도 예산이 적게 쓰일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이렇게 좀 그 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저는 이종우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정말 잘했다는 그 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뭐 말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 웰리스 거리 조성
아, 이건 정말 저도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번 서귀포시에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또 약간 숲이 있는 거리 조성, 좀 뭔가 도로폭을 줄이고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참 괜찮지 않겠나 좀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눈여겨봤는데 아쉽게 이번에 내년 네. 예산안에 뭐 시설비 3억, 그 다음에 뭐 운영관리비까지 전부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아까 말씀을 안 드렸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 중에 그 부분 하나인데 저는 아직 물론 주민 공감대라든지 상인들 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비 정도 삭감되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 정도는 살려서 이게 불씨를 계속 키워가야 하는데 이거는 내년도 어떤 추경이 기회라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그 불씨는 계속 살려나가겠습니다. 네. 예, 내년 그 예산안 그 개수 조정 결과를 보면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원래 그 처음으로 개최됐던 글로컬 페스타 그 10억 원의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저는 이거를 그 직무 계획서에도 냈었고 그 작년에 하면서 전 정말 성공한다는 보장보다는 실패가 앞설 거라고 생각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집중적인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해보겠다고 진행을 됩니다. 했습니다. 예. 했는데 정말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일례 행사에 10억 하면 대단히 많은 돈이 쓰여지는 걸로 오해하긴 쉽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정말 제가 기억으로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한 장소에 이렇게 12,000여 명 이상이 동시에 모였던 행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 내용도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 서귀포 시민들만 위한 게 아니라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고 또 이 단일 행사를 보기 위해서 도외에서 외국에서 한 3,700여 명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제가 제주도 말로 개매맛이 머는 팀을 한 팀도 못 봤습니다. 다 좋아하고 제가 가장 감동적인 거는 우리 직원들이 얘기했는데 그 청소년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지들끼리 얘기할 때 야 2만 원 치고 이거 대박 아니?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 애들에게 공감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구나 해서 정말 이게 내년도는 어쩔 수 없이 못하지만 다음에 다른 시장이 되어서라도 정말 아니면 도 차원에서라도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저는 이거는 시민들에게 강조했는데 단순히 일례성 축제가 아니라 관광과 문화를 융복합해서 서귀포시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좀 잘 도민들이 잘 이해를 해주고 좀 애정 깊게 봐줘서 하여튼 차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잠깐 뭐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 이 시장께서는 시민 또는 직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뭐 인사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 이천 득심이 자수로 많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뭐가 이루어진다고 봐서 시민들과 해서 격이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시민들로부터 좀 소탈하다 뭐 아 예. 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직원들에게도 저는 정말 우리 행정이 보면 정말 고쳐나가야 될 뿐 너무 이렇게 좀 권위적이고 의전 중심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체질적으로도 안 맞지만 이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직원들이 그 서먹서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공식적인 일정에 좀 변화가 있거나 해서 점심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경무부서라든지 아니면 내근 위주로는 부서에 이런 직원들과 점심을 하는데 네. 요즘은 안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나름대로 제가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직원들이 오히려 어려워하는 걸 봐가지고 예.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경무부서라든지 이런 데 간식을 보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여튼 이 좀 덜 격식적이고 좀 편히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뭐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죠. 뭐 제2공항 문제. 뭐 논란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뭐 이제 곧 뭐 기본 계획이 고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시가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화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간자 역할에서 도라든지 중앙정부의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또 그분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또 침묵하는 다수들의 의견들을 잘 들으면서 이런 조정자 역할을 잘하고 있고 뭐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고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작년에 직제 기펜을 하면서 이런 제2공항 문제라든지 강정 문제라든지 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려고 직제도 시민소통지원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또 이렇게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뭐 취임사에서도 갈등 해결의 시작은 대화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갈등이 있는 곳에는 계속적 부단히 좀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성산읍 지역에는 아직도 좀 찬반 갈등이 심한데 혹시 막 갈등 해결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죠. 근데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또 찬반 간에 서로에게 갈등은 예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늘 잔존하고 있고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로 자제들을 잘해주는 편이다. 이런 입장이면서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할 수 있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자꾸 듣고 안부를 묻고 그 어저께도 또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만 하여튼 제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라든지 방문을 못했을 때는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갈등 조정을 노력하고 있고 또 분명한 거는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들이 이 부분이 빨리 매듭이 되었으면 하는 피로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제가 방문했을 때나 대화 속에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좀 마을 공동체가 그 붕괴되는 좀 상황을 갖고 있는 강장 마을 문제. 물론 도정 차원에서도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뭐 또 서귀포시 차원에서도 어떤 좀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 예, 제가 말씀드리듯이 외형상으로는 좀 많이 평온을 찾은 듯하나 그 내부에 잠재하는 갈등의 상황은 아직도 많습니다. 늘 참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인데 정말 요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도에서 그 정말 그 기구도 별도로 만들고 직원도 상주시키면서 늘 지역 주민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이 풀어가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패널에서 질문해 주듯이 마을 공동체 회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아지면서 저희들 뭐 민간군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또 이런 지역 발전 계획 등 이제 계획되었던 것들을 진행하면서 각종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이나 내후년경 정도에는 그 어떤 마을 역사 박물관이 생겨서 그 해군기지 이전 또 그동안의 이런 갈등 과정들을 잘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이외에 또 뭐 심리치료라든지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현명하게 이런 그 상처들을 보듬으려고 서로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행사 관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올해 5월에 그 제1회 그 일강정이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민선 8기 도정 뭐 출범 후에 처음으로 강장마을에서 화합 행사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반쪽 행사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강정마을 내에 네, 예, 예. 뭐 최초의 저기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약간 주도했던 그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가 있는데 이분들을 아우르면서 같이 참여시키지 못했다.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무슨 막 전체가 다 망라해가지고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자체에 좀 의미를 더 부여하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점점 이런 부분들을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도 교통 문제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도 서귀포도 물론 교통 문제 물론 이제 제주시에 비하면 그래도 서귀포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뭐 잘 알다시피 이런 공용 주차장을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물론 저는 주차장 확대만이 이런 교통 문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또 공직자들이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뭐 스마트 파킹 체제를 도입한다라든지 또 이런 그 교통사고가 많은 데에 이런
그 선량 개선이라든지 네. 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해서 어쨌든 이런 교통 문제도 만전을 기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차고지 증명제 뭐 재작년부터 뭐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저기 뭐 제주도에 바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보면 차고지 증명제 얘기만 나오면 좀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뭐 저 뭐 민원을 제기 안 하니까 그 그렇다면 물론 뭐 소수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집 없는 서민 그리고 청년 이런 분들만 옥죄는 정책 아니냐 또 차별적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좀 시장님께서 좀 이 정책 좀 폐지를 혹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 예. 근데 뭐 정말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정책에는 좀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서 나름 이런 차량 증가 같은 거는 다소 좀 억제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만 놓고 보더라도 금년도 같은 것도 전국의 차량 증가율이 한 1.2%인데 우리 서귀포시는 0.3%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까 패널께서 지적하듯이 정말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그 아까 지적한 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자기 차고지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차량은 도에서 등록하고 운행은 도내에서 운행한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난 10월부터 우리 양행정시하고 제주도가 이 워킹그룹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장단점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좀 개선안이 나오면 아까 그런 문제점들도 좀 일부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지만 좀 더 보완하면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두 가지 차원에서 약간 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그 차고지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66만 원 정도, 동지역 같은 경우는 90만 원인데 이게 예, 예. 뭐 적지 않은 돈입니다. 뭐 1년에 예, 예. 뭐 지금 뭐 자동차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세금 폭탄 수준인데 예. 이 돈을 내야 되는 그 대상이 집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취약계층에만 예. 왜 이런 부담을 느끼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설령 그 90만 원을 냈다 하더라도 그럼 지정 공간을 그 받느냐면 또 그게 아니다. 아닙니다. 예. 공영 주차장에 가서 차 세울 때 돈을 내고도 차 세울 데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저기 문제고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꾸 서귀포시에서도 청년들 떠나지 않는 청년들이 서귀포시에서 잘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 하겠다 하면서도 정작 청년들을 위한 그 예를 들어서 원룸에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그 청년들에게는 마치 자동차를 살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문제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양행정시하고 도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 보아지면서 하여튼 내년에 개선안 보면서 모자란 부분은 더 오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공용주차장이 아까 지정주차장이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아쉬운 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꼭 공용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이면도를 주차구에서 지금은 정말 어디 무슨 저기 뭐 통을 하나 놓거나 화분 하나 놓으면 이걸 자기 차고지처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제도 개선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일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좀 개선책을 보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서귀포시가 매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자기 차고지 조성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좀 조성하는 만큼 과연 그 실익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렇게 조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서귀포시의 그 차량 등록 대수가 올해 6월 기준으로 한 11만 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자기 차고지 갖기 조성 사업은 얼마나 했냐 이렇게 봤더니 975 저기 개소 정도 아주 좀 천 세대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효과가 좀 주차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의무 사용 기간이 가면 갈수록 뭐 처음에 뭐 9년 뭐 10년 하다가 지금 8년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수치는 조금만 변형을 하면 이제 그 900
말씀에는 이제 6월 기준, 금년 11월 기준으로 저희들 약 한 2,393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등록 대수가 거의 10만 8천 대, 11만 대에 가까운데 등록률을 차고지 등록률 보니까 한 37%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 뭐 모든 정책의 양면성이 있는 건데 100% 만족하기는 어렵고 뭐 우리보다 먼저 차고지 증빙제를 실시한 나라들도 정착되는 과정이 한 10여 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 보완을 해나가면서 주민 불편은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 통해서 이런 장애인의 1인 등록 자라든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까 말씀 그 생계형 이런 차량 정말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는 분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생계를 위협받는 일들은 없도록 하여튼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주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 어떤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아, 예, 뭐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도시공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원건축 이해관계가 있는 그 중문공원만 네.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지난 10월 26일 우리 시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1심에서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소를 하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심에서 우리가 좀 그 대응을 잘 했더라면 아니면 또 소송 가기 전에 이런 거를 토지주들에게 잘 설명했더라면 좀 갈등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여기지만 이 내용도 보면은 그 대법원 판단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이 법 개정 이전에 전력 경량 환경 평가를 네. 거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소명이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은 너희들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고 1심에서 우리가 지는데 또 이런 것들이 잘 소명이 돼서 2심과 최종 대법원에서 이것도 그 환경 영향 소규모 환경 영향 네.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 노력하겠지만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사전 행정 절차를 잘 하고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매수를 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기존의 부분들은 한 60% 이상이 토지 보상이 되어서 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기에는 일단 뭐 그 결과론적으로 뭐 대법원의 최종 그 승소 판결로 인해서 좀 도시공원을 잘 좀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뭐 긍정적으로 굉장히 좀 평가를 합니다. 좀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 1심 판결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1심 판결은 어쨌든 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더라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법하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던 거고요. 맞습니다. 예. 물론 항소심에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굳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이 판결이 다 다른데 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하면 할 수도 있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좀 서귀포시가 차라리 전력 환경 영향 평가를 끝낸 다음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뭐 정말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뭐 미 지나간 일이지만 좀 아쉬움도 있고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 보고 그 이런 사전 행정 절차를 잘하고 또 기왕 말이 나온 점이 저는 1심에서 지면 가급적 항소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에 상당히 나름대로 있으면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책임의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것보단 민원인 입장에서 사실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시간을 끈다는 게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 뭐 만약 이거에 대해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쳤을 때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으면 이렇게 쉽게 항소하겠느냐? 이 정도로 가급적 민원 편에 서고자 하고자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뭐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 임기 끝나면 앞으로 어떤
일정, 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행위와 혹시 뭐 정치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예. 앞으로 향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님이 질문하는 정치 쪽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정말 그 30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생각인데, 그 뭐 30대 뭐 최연소 의원 흘고 그 후로 뭐 삼선을 하면서 근데 정말 제 말년의 삶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 크게 옹색하지 않다면 정말 주변에 이런 문화 활동하는 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분들에게 막걸리나 파전 한 번씩 사주면서 예.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시장을 그만두고 뭐 정치 쪽에 진출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윤철수 대표께서 우리 이 시장께 예. 뭐 바라고 싶은 점, 뭐 당부의 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장님이 뭐 예전에도 우리 기초의회에서 우리 민생정치 열심히 좀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그 서귀포시장 역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도 부단히 발로 뛰는 분이다. 그리고 소탈하시고 시민들과도 좀 활발하게 이렇게 좀 소통을 하신다는 이런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수고가 많다는 말씀 이렇게 좀 드리고요. 다만 그 도정주요 현안 뭐 정책에 있어서 서귀포시의 입장을 좀 도정에 적극적으로 좀 개진하는 이런 역할을 네. 좀 했으면 한다. 저기 좋겠다. 이런 좀 한번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 제2공항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이렇게 도정 이슈와 현안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서귀포시 그 시민들의 의견을 좀 집약해서 도정에 서귀포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좀 개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모쪼록 남은 그 임기 좀 유중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수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이고 좋은 충고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공직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민주당 시장으로 오고 나서 우리 공직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획일적인 균형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듯이 서귀포 시민이라든지 또 이런 또 우리 행정만 아니라 교육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 시민이라든지 서귀포시 학생들이 제주시 오는 건 불편하고 제주 시민이라든지 제주시 학생들이 저기 거꾸로 서귀포 시민이라든지 학생들이 제주시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제주 시민이라 제주시 학생들이 서귀포 오는 건 불편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례로 이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경년제로 제주시 한 번 서귀포시 한 번 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도의 중요 사업이라든지 또 교육청의 주요 사업이 서귀포 쪽에서도 한두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 이런 걸 당당히 요구해라. 그리고 이런 조리 개정이라든지 뭐 할 적에 이런 지역 간의 균배들이 이루어지도록 목소리 이견 없음 내는 게 많습니다. 예상으로. 이견을 좀 꼭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해 준 노력 더 부단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종우 시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한 해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올해는 감귤 가격이 호조로 그나마 편안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면년 한 해 마무리 잘 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희망을 가져서 우리 서귀포시 제주도정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케이블TV 시청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더 뛰어주시고 더 나은 결실을 맺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